안녕하십니까, 에젤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잘 지내셨죠? 네, 저희 이렇게 부족한 이 에젤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한 구독을 눌러 주신 모든 에젤 여러분,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이 눌러 주셨는지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. 저를 아는 분들도 눌러주셨겠고, 물론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네 이러면서 눌러주신 분들도 있고.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저번 주일, 그러니까는 며칠 전이죠, 그러니까 며칠이야, 10일 날 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 갔었어요. 그래서 근데 어지러워 가지고 갔는데, 왜 응급실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어머, 응급실에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미어 터져요. 한참을 휠체어에 앉아서 기다려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습니다. 어지러운데.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어지러워서 온 사람이에요. 다내 증상과 똑같고 비슷하고 어지럽고. 노인분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다리가 좀 이상하다 해서 오신 분들. 그런데 이게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,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다 거의 다 어지러워서 많이 온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. 내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슬쩍, 간호사 선생님, 왜 다들 이렇게 어지러워서 오고 왜들 이렇게 합니까? 이렇게 증상이 다 비슷해요? 그랬더니, 요즘 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30~40%로 이 응급실에 그런 환자들이 온다고 슬쩍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백신 부작용 아니에요? 내가 그랬더니, 아니라고 딱 잡아떼지요, 물론. 그런데 백신 부작용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툭툭 부어요. 그러니까 그 저희 어린이집에 잠깐 와서 일하시던 그 82세 된 어르신이 있었는데, 그 어르신도 백신 2차까지 맞고 뭐한한달 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시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일을 못 하시고, 이제 잠깐 이제 3시간 동안 와서 이제 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아이들 잠깐 돌보는 하는 그런 걸 하시는데 못 하시고 이제 관두셨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증상인 거예요. 저는 1차밖에 안 맞고 2차는 안 맞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증상이 온 거예요. 이게 퉁퉁 붓고 어지럽고 침이 빠지고 몸에. 그래서 이거는 뭔가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저기가 안 나오고, 거기서 이제 검사를 맡은 사람들도 다 그래요. 뭐 뇌를 찍어보고, 이렇게 뭐 MRI 찍어보고, 뭐 CT를 뭐 어떻게 해보고, 다들 와서 이렇게 의사가 다 얘기하기를, 거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. 그냥 어지럽고. 그러니까 어지럽냐 먹어보시고, 또, 좀, 그렇다 하면, 내원하셔서, 그냥, 약을 받아가시든지 하십시오. 뭐, 이러고 말아요. 다, 그리고들 다 나가요. 저도 그리고 나왔고요. 그 어지러움이 저는 한 2, 3일 더 갔어요. 네, 이틀치 약을 딱 주더라고요. 그 이틀치 약을 딱 먹고 나니까, 이제 어지러운 건좀 괜찮은데, 이제 눈에 이상이 온 거예요. 눈에 이상이 와갖고, 또 안과를 갔죠. 안과를 갔더니, 뭐 또, 뭐, 얼마나 안과 선생님은 또 이렇게 불친절한지, 첫딱 들어갔을 때그 느낌이 안 좋더라고. 그 안과 병원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도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있듯이, 어머, 침침한 게막 점심시간이라서 불을 꺼놨겠지만 좀 가서 기다렸죠. 그런데 아니래달러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딱딱한지, 의사 선생님한테, 제가요 며칠 전부터요, 한 이틀 전부터요, 이게 눈에 이게 이런 게 보이고, 왼쪽은 원래 몇년 전부터 그랬고, 오른쪽은 조금 좀더 그랬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, 말하지 마시고요,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세요. 이게 그렇게 생겼으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. 그 제가 좀 빛이 보였습니다. 그랬더니, 빛 보인 건 그거 더 심각한 거예요. 실명이 될 수도 있어요. 막 이렇게 협박을 하듯이 엄포를 주면서, 막 자기가 뭐 저기 한 것처럼, 나는 얘기를 못해.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.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,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할 거고요, 검사를 하면 어쩌고.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. 너무나 불친절해서. 그랬더니 뭐 93%,
예, 들 수도 있고 7%는 실명이 됩니다. 뭐 이거는 큰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.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, 환자가. 그렇게 말을 하면 아주 좀 조곤조곤이 얘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오셨군요. 근데 그러면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안심하십시오.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.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엄포를 놓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얼마나 불안해요, 남편하고 제가. 그런데도 그냥 참고 있었어요. 참고 이제 검사를 다 받고 말을 하는데 뭐 저기 한 거야. 뭐야? 어머, 괜찮습니다.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데 그냥 가세요. 그러니까 우리 안약도 안 주세요.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뭐 그런데 너무 불친절해요. 이렇게 그래서 어쩜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게 이렇게 할까? 집에서 뭐 나 와이프랑 싸웠나? 애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간호사랑 나를 눕혀놓고 간호사랑 무슨 자기네 사담을 막 하는 거예요. 뭐 자기 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. 근데 보나마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. 어? 요새는 얼마나 존칭을 잘합니까?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생님 하고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그 어린이집 그 젊은 엄마들한테도 어머니 오셨어요?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럼 환자한테 어머니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아, 환자분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응? 아, 손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머니라고 그래도 엄마 들어보세요. 아 들어봐 이런 식으로. 아니 그런 병원은 처음이에요. 그 방화동의 준안과예요. 방화동에서 하는 준안과.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거기 가지 마세요. 나 이러고 싶어 진짜. 너무 진짜 좀 그런 곳이었어요. 그래서 나는 아유 정말 아주 좀 힘든 그 10월 달이었습니다. 그래서 10월에 어찌 멋진 날에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. 근데 올 10월은 정말 작년 10월보다도 힘든 10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제 남았는데 며칠 남았죠? 한 보름 남았나요? 보름 남았는데 아니 보름은 기쁜 나날로 보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의 일상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찍어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 병원도 잘 선택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에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